안녕하세요. 색스포니스트 김명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거는요,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어요. 우선은 색스폰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부르거든요. 그래서 색스폰도 지금 뭐 매일 연습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룻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오카리나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한 가지 또 흥미가 생긴 악기가 있어서 드럼도 조금 하긴 했어요. 예, 남편이 드러머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확실히 그 뭐라고 그럴까? 공짜로 레슨 받는 거는 확실히 뭐 연습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레슨도 좀 하다 말고 뭐 이런 정도고, 예, 실력이 뭐 그렇게 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색스폰 연습은 매일매일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플룻 연습도 매일매일 뭐 찬송가 10장씩 불고요. 롱톤 연습도 하루에 1시간은 꼬박 넘게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카리나 연습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흥미가 생긴 악기가 뭐냐면, 아코디언이 요즘 너무 좀 하고 싶어서, 한번 도전을 해볼까. 정말 고민 끝에 남편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예, 뭐, 제가 주부잖아요. 주부이자, 뭐, 색스포니스트이자, 뭐, 아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게 많은데, 그것 중에 우선은 제가 학원을 세 군데를 하고 있다가 한 군데를 코로나 때문에 또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예전보다는 레슨이 줄었어요. 레슨이 줄고, 그 대신 비대면 레슨은 제가 편한 시간에, 그분이 이제 제가 강의를 찍은 거를 보내드리면 그분이 또 숙제를 딱 보내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거를 제 편한 시간에 검사를 하고, 틀렸으면 틀렸다, 뭐가 틀렸다, 제가 다시 동영상을 찍고 또 보내고, 그분이 그러면 알겠다 이러고 다시 보내는, 이런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비대면 레슨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제 짬짬이 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좀 그러면서 이제 동영상을 쳐다보면서 할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 코로나 때문에 예전 같이 이렇게 뭐 레슨이 많지 않고, 예, 사람이 많은 곳엔 저는 원래 가지 않기 때문에 좀더 연습하 더 저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아코디언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또 아코디언 소리가 너무 좋기도 하고,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런 소리가 더 익숙하고 좋다고 그래야 될까? 그리고 제 기억으로 한 8년 전에 친정 아빠가 나는 아코디언이 배워보고 싶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빠, 아코디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차라리 색스폰을 하세요. 근데 아빠는 색스폰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코디언을 제가 그때 사드릴 걸 하는 지금 마음이, 저희 아버님 아직도, 예, 시골에 잘 계시긴 하시는데, 제가 한번 그걸 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 뭐, 그거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저기 전화를 했죠. 아코디언 선생님을 찾아 헤맸죠. 우선은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공짜로 드럼을 남편한테 레슨을 받아본 결과, 공짜는 안 좋다. 그리고 연습을 잘안 한다. 그래서 이번에 좀 독한 마음을 가지고, 예, 뭐, 예, 정말 레슨이 좀 줄고, 뭐, 월세 내기도 좀 버겁지만, 네, 모든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말이 갑자기 이러네. 이렇게 내돈내산이에요. 예, 제가 돈 내고, 예, 정식으로 배우고, 대신, 출장을 와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출장.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에 선생님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색스포니스트잖아요. 색스포니스트가 아코디언을 레슨 받는 과정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재밌을 것 같아서, 그거를 동영상을 찍어도 되냐고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유명한 선생님한테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우선은 그분은 출장 레슨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출장 안 가거든요. 근데 그 심정이 이해가 가서 그럼 제가 가려고 그랬어요. 그분한테.
제가 그분한테 가려고 했는데, 그 가서 하는 건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고 똑같아요. 저랑 똑같더라고요. 1대1이고 예, 40분 수업인데 개인 레슨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는 건 괜찮은데 촬영은 금지래요. 그래서 아 저는 좀 이거를 똑같이 저랑 똑같이 색소폰을 하지만 아코디언을 하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그뭐 제가 뭐 이렇게 잘 못하고 또 제가 또 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뭐 저랑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도전하고 싶은데 도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이 과정을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 받는 과정을 동영상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거절을 딱 하셔가지고 아, 나그 선생님한테 레슨 받고 싶었는데 아쉽게 이제 그 선생님은 안 되실 것 같고 또 다른 선생님을 추천을 받았는데 그 선생님은 예, 정자동에 제가 2호점 학원 하는 곳에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동영상 촬영도 해도 된대요. 오히려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를 아시더라고요. 저를 아시고 오히려 동영상 촬영하면 좋죠. 본인도 홍보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아 그러면 저 레슨 받고 싶다. 그래서 예, 4월부터 오늘 4월 6일이잖아요. 예, 제가 지금 동영상 찍는 날이 4월 6일이거든요.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제가 레슨도 하지만 제 레슨 다 끝나고 좀 한가한 시간에 제가 아코디언을 레슨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그러니까 레슨을 한번 받고 그 과정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업로드를 했으면 뭐 재밌게 봐주시는 분도 재밌게 봐주실 테고 그리고 저도 또 아, 내가 저런 자세로 레슨을 받나? 그리고 아, 레슨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제가 까먹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다시 한번 또 공부하는 계기도 될것 같아서 예, 카메라를 들이대려고요. 선생님이 오케이 하셔서 예, 저 이제 오늘은 지금 화요일이고 예, 수요일부터 레슨을 드디어 아코디언 레슨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수요일마다 제가 업로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주 전에 찍은 거를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업로드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 채널은 지금 제가 색소폰은 색소폰 연주대로 계속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예, 제가 플룻, 그리고 오카리나, 그리고 예, 뭐 드럼도 예, 간간이 치는 것도 올리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날 아코디언 레슨 받는 과정을 정말 숨김없이, 꾸밈없이, 낱낱이. 예. 이거면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김명 선생님 저런 걸 못하네. 아, 김명 선생님 저런 거 잘하네. 이럴 수도 있는데 우선은 한번 좀 부딪혀 보려고요. 왜냐면 이제 그럴 나이도 된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아, 막. 힘들고 이럴 때좀 이렇게 좀 숨기고 이러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이제 점점 예 아줌마잖아요 아줌마화 된다고나 할까 아무튼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레슨 받는 과정을 예 동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할 생각이에요 여기에 이제 물론 좋아요를 누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싫어요도 누르시는 분도 되게 많으실 테고 아, 예, 악플 다시는 분도 계실 거는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거 써주시지 마시고, 그냥 보기 싫으시면 안 보셔도 돼요. 그렇지만, 정말 저와 같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예, 정말 화이팅이라고 한마디만 써주신다면 저는 또 힘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 그리고 맞다. 피아노 저잘못 쳐요. 피아노 체르니 100번. 예, 피아노를 뭐잘 쳐야지 아코디언을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 체르니 100번이에요. 그리고 악보는 되게 잘 봐요. 예, 악보 초견도 되게 잘 좋고 한데 이제 또 아코디언 쪽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목 디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목 디스크 때문에 한약을 먹고 살이 좀 많이 찌고 그러니까 처녀 때보다 그러니까 초반기 때보다 점점 제가 살찌는 모습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뭐목 디스크 때문에 한동안 뭐좀 고생을 했었고 그목 디스크에 대해서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코디언 해도 괜찮다고. 자세만 바르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기대해 주시고 매주 수요일 날 밤에 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이팅! 감사합니다.